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1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노후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병원선 건조 설계비 등 3건을 비롯해 지자체 보건소 이전과 지원센터 신설 등 시설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